네, 안녕하세요. 낭낭 구독자 여러분. 네, 가수 딘딘입니다. 자, 국내에 정말 최초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전,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계의 어떤 진일보, 이 발기부전을 콘텐츠로 하는 연예인이 있었을까요? 딘딘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아, 대본을 저한테 왜 보내신 거예요? 오프닝이 아예 그런 얘기가 없는데요. 아, 나는 그 깜짝 놀랐어요, 얘기 듣고. 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뭐 정말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뭐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닌데 내가 딱 보면 알잖아요. 아니, 이런 분들이 오히려 진짜 힘 없어 보이고 비실비실해 보이잖아, 딱 보면. 되게 비실비실해 보이지. 이런 분이 진짜 대단합니다, 그죠? 구독자분들한테 인사드릴까요? 그렇죠, 네. 네. 아, 낭낭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마리테를 제가 찍을 때, 네. 그 새해여서, 뭐 새해 건강찾기 프로젝트 이런 거 했는데, 이제 그때 가정 무슨 의학과 선생님이 오셨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술, 담배를 하면, 네. 한 50살, 60살이 되면 발기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그날 기사가, 딘딘 촬영 중 발기부전 확진이라고 기사가 난 거예요. 확진? 갑자기 저는 그게 돼가지고. 너무 억울해.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 지금 기사를 뭘 써드립니다라는 걸 처음엔 자꾸 가요. 아, 기사 써드리는 거?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걸 한번 기사. 물어보면 안 될까요? 아, 우리 딘딘님이 원하시는 그렇죠. 기사. 헤드라인 뭘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2의 뭐, 리틀 배철수 뭐 이런 거. 배철수? 라디오를 지금 오래 하고 있잖아요. 아, 몇 년째죠, 지금? 제가 지금 이제 4년 정도 돼가요, 횟수로. 아. 생각보다 라디오가 저한테 되게 잘 맞아가지고, 네. 정신적 건강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라디오가. 저는 오히려 좀 힐링이 좀 되고, 그래서 라디오에 좀 애정이 있어서, 그거를 좀, 네. 그 배철수 씨는, 그 있잖아요, 본인의 아주 그, 아, 시그니처 같은 인사말? 딘딘은 뭐예요? 프로그램 시작할 때는 뭐 없고 끝날 때. 네. 어떻게 합니까? 저는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라디오 할 때는 좀 정말 편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 제 모습이 좀 모습. 나와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빠잉 한다 이거죠, 빠잉? 뭐. 빠잉! 빠잉! 네. 아, 이렇게. 친구처럼. 저희가 시간대가 11시 1시여가지고. 밤 11시에서 새벽 네. 1시? 그러니까 저를 방송에서만 보셨던 분들이 이제 SBS니까 그냥 돌리다가 나오면은 얘 누구지? 하고 듣다가 왜 이렇게 다르지?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봐주시죠. 근데 생각보다 빡세긴 해요, 라디오를 하는 게. 왜냐면 막 제가 백패커 찍을 때는 네. 1박 2일 찍고 일요일날 잠깐 하루 자고 막 월요일날 새벽에 갔다가 라디오 하고 다시 가서 찍고 다시 또 라디오 가고 막 이러면 약간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에 딱 부스에 앉으면 약간 아, 오늘 하루 이제 끝나네? 약간 안도감이 딱 그게 있어서 아... 저는 계속 가져가고 싶죠. 아니, 지금 잠깐 백패커 얘기를 해서 그런데 백종원 씨랑 하면 어때요? 방송을 하면서 사업을 이렇게 키우면서 뭔가 이렇게 큰 논란이 없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진짜 믿고 따를 수 있는 대표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믿음이 가요. 뭔가 신임도 다 가고 근데 그러면서 무게 잡고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이 사람한테 편하게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제 생일이 11월 20일인데 제 18일에 전화가 온 거예요. 뭐 생일이요? 갑자기 너 달력에 네 생일이 적혀있냐? 이래요. 백쌤이 그냥 요리를 생일이니까 네 이거 먹어 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멋있다. 내가 볼 때는 나는 이 모닝글로리를 먹고 싶다고 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드시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어쨌든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그럼요, 그럼요. 고맙죠. 그, 원래 랩을 이제 주로 많이 하시니까 네네. 근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멜로디 많이 있는 그런 노래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그 캐나다에서 이제 힙합 하고 싶다고 한국에 와서 이제 랩을 할 때는 랩 말고 다른 음악은 약간 안 들어 약간 이런 뭐라 해야 되지? 맞아. 꼰대 같은 약간 조심 힙합병 뭐 이런 막 곤조 같은 거 그랬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드는 생각이 같은 음악인데 너무 이게 편견이 있는 게 아닐까 하면서 이거를 전혀 편견을 둘 필요가 없다 하니까 좀 더 이게 넓어지더라고, 시야가. 지금은 그냥 음악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저 가수는 누구예요? 성시경. 얼마 전에 갑자기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라이브 영상이 뜬 거예요. 아, 근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가사가 와, 가사가 끝장이 나더라고요. 무슨 노래였어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방금 얘기했잖아요, 제목. 죄송해요. 아, 가사가 막 미쳤구나. 가사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였어요. 막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우리가 만나는 게 그냥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닐까. 아.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우리의 이별이 그냥 다가올 차례였다. 근데 또 장마철이다 보니까 확 꽂히죠. 예. 여기 건물에 예전에 한번 오신 적 있잖아요. 예전에 그 뚝전 네, 때문에. 네. 그 이후로 주식 투자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때 코로나 백신주에다 넣었나? 이랬는데. 아, 맞아, 맞아. 그게 완전 터졌어가지고. 네.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상에서 그랬고, 개인주는 또 바보같이 딴 거 해가지고 싹 조졌다가 마이너스 70까지 꽂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도 그냥 뭐 어쨌든 제가 한 거니까 레슨값 배운 거죠. 그래서 탁 털고 나온 다음에 국내 주를 다 뺐어요. 네. 그리고 다 미주에다 그냥 박아버렸어요. 근데 그게 다행히 제가 시기가 잘 들어가가지고 미국 그냥 우량주에만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40% 정도? 이야! 오! 지금 다 메꿨고 오히려 플러스 찍고 이야! 코인도 이번에 쫙 올라갔잖아요. 쫙 올라갔죠. 원금만 빼고 수익을 다 뺐어요. 네, 그래서 입절을 해보니까 너무 개꿀이야. 개짜릿하더라고요. 미친 줄 알았어요. 와! 그래서 그거를 제가 들고 있는 적금에다 추가금액을 그냥 넣어버렸어요. 너무 현명하게 잘했네. 네. 개짜릿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사실 딘딘은요, 대중적으로 된 게 전 1박 2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쵸. 1박 2일은 어떻게 보면 이 멤버들이 가족 같거든요, 진짜로. 지금 몇 년째죠? 저희가 19년 12월에 아마 첫 방, 12월에 아마 첫 방이 나왔을 거라 촬영은 11월부터 했으니까 4년 7개월? 네. 진짜 오래됐겠구나. 꽤 오래됐어요. 제작진이 저를 섭외할 때는 약간 제가 엄청 까불까불거리고 얍삽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 약간 그러니까 안 따뜻하고 그냥 막 네. 장난만 치고 이러길 바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따뜻한 면이 있어요 되게. 근데 그게 너무 계속 나오니까 이걸 걷어내기가 힘든. 막 음식이 있으면 저는 1박 2일은 약간 나눠 먹으면 안 되는데. 아, 그래서 뺏어 먹어야지. 이 사람들 못 먹으면 약간 미안해요. 그러니까 좀 먹을래? 하고 이렇게 막 몰래 주다가 막 걸리고 막 이러니까 어느 순간 그걸 그냥 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좀 편하게 촬영을 계속하고 시청자분들이 저에 대한 약간 편견이 있었던 게 조금 깨졌던 것 같긴 해요. 네. 초반에는 막 촬영 끝나고도 한잔하고 네. 막 일주일에 막 한 번씩 가끔 보고 막 명절 때마다 모이고 이랬는데 너무 오래되니까 어느 날 술 먹다가 갑자기 생각나면 볼까? 해서 만나서 또 먹고.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연락하는 게 누구예요? 저는 뭐 이누 아니면은 세윤이 형. 종민이 형은 안 나와요. 일단 종민이 형이 17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 보자 이래도 약간 그러니까 이러고 안 나와. 지금 아마 이게 나갈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남아있는 4명으로 만약에 하고 2명이 만약에 종민이 형보다 밑에가 들어오면 17년 만에 우두머리에 앉은 거예요. 막내로 시작해서. 그래서 종민이 형이 한 게 설국열차 같다고 꼬리칸에서 여기까지 갔는데 17년 걸렸다 이런 얘기 했어요. 와 이거 기사다 진짜. 김종민 1박 2일 설국열차 같아. 꼬리칸서부터 지금 성공해. 맞아요. 예를 들어 무한도전으로 따지면 하하가 나중에 이제 제일 그렇죠. 큰 형이 되고 그렇죠. 밑에 막 다른 사람 들어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와, 어쨌든 1박 2일 상징성이니까 사실 종민 형이 새로운 도전 같은? 네. 지금 진짜 별탈 없이 꾸준히 예능을 할 수 있다는 건 딘딘은 자기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한다는 걸까요? 그런 기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지 않으실까요? 저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은 우리 엄마 얼굴 다 팔렸지. 조카도 얼굴 팔렸는데. 그러네. 아니 근데 가족 너무 재밌어요. 저희 가족이요? 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우리 집이 재밌네? 약간 예. 근데 진짜 더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네모의 꿈이라고 아세요? 네모의 꿈? 그 네모의 꿈에 트라우마 있는 거 알아요? 딘딘 씨가? 왜 뭐 하다가? 진짜 웃겨요. 이거 진짜 웃긴데 지금 라디오 전에 제가 김상혁 형이랑 오빠네 라디오라고 난 12시부터 2시까지 했었어요. 김상혁? 라디오에서? 자 하여튼 네모의 꿈입니다. 따라다다따다 했는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누나들이 네모의 꿈 놀이하자 하고 네모의 꿈을 엄청 크게 틀어요. 그냥 누나들이 방에 저를 넣어요. 그럼 이제 엄마 아빠는 우리가 노는 줄 알지. 그 네모의 꿈 뭐 노래도 나오니까. 그렇고. 근데 그리고 누나 둘이 이제 저를 진짜 했어요 막. 누나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약간 따라다다따다 따라다다따다 나오면 반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파블로프의 개처럼. 네, 네. 큰누나는 이제 교수님이 됐어요. 큰누나는 자기는 기억이 없다. 자기는 내가 기억이 언제 놀때렸냐 놀아줬지. 네. 작은 누나 단톡방에 아니야 난 기억나. 언니가 다리를 잡았어 했었죠. 화목하니까 이런 이야기도 어디 가서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작은 누나랑은 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우애가 좋았고 캐나다에 또 같이 살았어요. 둘만 가서 아무래도 고등학교를 제가 3년 있는 동안 누나가 거의 엄마처럼 저를 케어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누나도 그때 너무 어린 나이였어요. 그러네. 제가 뭐 고1이면 누나가 22살인데 에. 걔도 애인데 맨날 막 저 밥 먹이려고 하고 이런 거 생각해보면 너무 고맙다. 지금 오면 이제 약간 아 고맙다 이런 게 있고 큰 누나는 늘 엄마처럼 저를 이렇게 약간 케어를 하려고 하고 막 아... 컨트롤 하려고 했는데 저는 아니 같은 계급이 같은 자식인데 왜 자꾸 계급이 같은 자식인데 왜 자꾸 엄마처럼 굴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몇 살 차이인데요? 7살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 야 저 어린 것이 저를 계속 이렇게 엄마처럼 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니꼴로한테 다 사랑을 주는 거 아니에요? 내리사랑? 저희 조카 진짜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니꼴로가 전 몰랐어요. 주변에 아이가 막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으니까 니꼴로가 일단 지금 4살인데 그냥 공 던지면 그걸 쳐요. 이렇게 야구공을 슈돌에 이제 김준호 펜싱 전 국가대표 선수가 보더니 운동신경이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펜싱 데리고 오라고 자기가 키우겠다 그래서 한번 데리고 갔는데 4살짜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애가 너무 잘한다 그래서 운동신경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빠가 이탈리아 사람이어가지고 얼굴이 차은우예요. 진짜 잘생겼어요. 아, 잘생겼더라는데 사진 보니까 혼혈이니까 네, 너무 잘생겼어. 그러면 본인도 빨리 낳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하, 근데 제 친구 중에 애 둘인 친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애 낳기 전에는 못할 줄 알았는데 애를 낳고 보니까 아이를 낳으면 행복이란 감정도 0에서 1000이고 슬픈 감정도 0에서 1000으로 증폭된다고 하는데 자기가 처음 느껴보는 그런 감정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 너무 추천한다고 하는데 작은 누나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제 셋입니다. 10살, 8살, 3살 어? 우리 집이랑 똑같은데? 어 그래요? 어때요 셋은? 아 복잡하시네.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다만 이제 날 때마다 제가 느낀 건 일단 셋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넷째가 궁금해져. 어머 진짜? 잠깐만 A, B, C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럼 떠날 거예요? 이 정도면 중도 아니지? 우리 아내는 원래 넷을 낳고 싶어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래서 하여튼 아이를 낳으면 분명히 그 못 가져본 감정을 경험하는 거는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저의 개인적인 행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포기할 만큼의 가치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할 필요는 없다. 아 그쵸 그쵸 그쵸. 네. 당연한 거긴 한데 네. 결혼을 하면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아이는 낳고 싶은데 아직은 좀 어렵다. 그래서 요즘 소개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아 프로그램에서 소개팅 요즘 엄청 제가 최근에 그 예원 누나가 하는 거기 소개팅 프로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미주 언니랑 제가 뭐 소개팅하는 컨셉으로 뭘 했는데 탁재훈 형이랑 저랑 또 연이 있으니까 그냥 재훈 형이 하는 거면 갈게 하고 나가서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뭐 괜찮았나 봐요. 근데 그리고 미주 친언니는 진짜 제가 실제로 명절에 이제 미주랑 친하니까 오빠 뭐 추석 잘 보내 이러면 그래 어디니? 이러면 나 지금 뭐 본집 왔어? 그러면은 언니랑 있어? 그러면 그러면 영상통화를 맨날 걸었어요. 야 안부 좀 전하자 막 이러고 안 돼 우리 언니는 절대 안 돼 막 이랬거든요. 미주가 막 장난친다고 막 이렇게만 하고 이러니까 알 수가 없지. 근데 미주 언니가 예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미주가 이야기를 했었어 가지고 야, 맨날 소개시켜줘 이랬었는데 장난으로 또 그냥 저는 뭐 촬영이고 나고 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아 진짜로? 진짜 너무 예뻤어.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미주가 연예인 한다고 그랬을 때 미주네 집에서 되게 코웃음 쳤대요. 왜냐면 언니가 너무 예쁘니까 그래서 그 정도라고 하고 딱 왔는데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배우 느낌이 있어요 딱. 그래서 그 만남 계속 이어가나요? 대전에 있고 미주 언니가? 네 대전에 있어요 지금. 아 제 고향이 대전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게 무슨 지금 아무 상관은 없죠. 네. 그런데 또 하나 있었잖아요. 레인보우 조현영 씨랑 본인 네.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했던 우결이 대박이 났었잖아요. 아, 초대박 났었죠. 현영이랑은 사실 그러니까 동네에서 태어나서 쭉 같이 지는 그냥 그런 애였는데 이제 거의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냥 가끔 보는 그렇게 지내다가 걔도 유튜브를 하니까 뭐 얘기를 하다가 그냥 한 1박 2일 동안 우결 한번 찍을래? 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되게 오만했던 게 올리는 영상마다 임금동 1위가 계속 찍는 거예요. 우결이 유튜브 개쉽네 이랬어요. 올릴 때마다 임금동 1위고 막 조회수가 막 다 100만 막 팍팍팍 쳐버리니까 조현영이랑 저랑 유튜브를 다 너무 쉽게 본 거예요. 그냥 내 것 좀 찍자 이래서 개인 거를 막 찍었어요. 그때 진짜 유튜버가 냉정하더라고. 한번 관심 밖으로 나가면 쳐다도 눈길을 안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즌2를 조현영 채널에서 했는데 그래도 걔가 원래 하던 콘텐츠보다는 잘 나왔는데 예전보단 차가웠죠. 유튜브가 쉽지 않구나라는 걸 또 느꼈죠. 그것이 알고 싶다의 찐팬이라면? 전 예능은 못 봐요. 왜요? 왜냐면 제가 예능을 하는 사람이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리얼리티 같은 거를 찍으면 거치캠을 두고 혼잣말을 계속 하잖아요. 아, 근데 티셔츠 너무 단데?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 사실 혼자 있는데. 근데 저도 그거를 막 미우새 찍으면서 하고 있고. 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보면 몰입이 잘 안 돼요. 아. 그래서 저는 집에 있으면 다큐멘터리만. 아. 그 아를 진짜 너무 좋아해서 방송에서 너무 얘기를 하고 다니다가 이제 도준우 PD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할 건데 같이 해달라 이랬는데 SBS 그 알 웹에서 하는 거, 유튜브에서. 그 출연료가 어려워요, 굉장히. 근데 이게 조금 스타일리스트하고 뭐하고 하면 밥 좀 거하게 먹으면 마이너스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 재밌고. 사인의 추억이라고 유성호 교수님이랑 법이랑서. 네. 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는 내내.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즌1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시즌2를 또 하자 이래가지고 아, 전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예능에서는 밝고 즐겁고 약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사실. 또 저의 진중한 모습들도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약간 이런 콘텐츠 할 때 나오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했어요, 하면서. 근데 지금 좀 느낀 건데 저는 그동안 좀 미안해요. 왜냐면 그냥 가볍고 조금 그냥 까불까불한 아이처럼 마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기자님이랑 저랑 프로그램 같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저는 그때 진짜 한없이 가벼운 였어요. 그때는 계속 연예인 뭐 누가 뭐 이렇게 나면 A양 B양 좀 알려주세요. 계속 갈 때까지 물어봐요. 맞아요. 소문 낼 것 같아서 말을 안 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보니 2시 경제관념도 있어, 세상을 보는 눈도 있어, 그리고 되게 성실해요. 정말 어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라디오에서 막 가끔 청취자분들이 막 옛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고 싶냐 막 그런 이야기하면 전 옛날에 저를 묶어놓고 패고 싶어요. 정신 차리라고 제발. 난 더 맞았어야 돼, 진짜. 누나들한테. 저는 한없이 가벼웠던 저의 과거들을 매일 후회하면서 살다 보니까. 아, 뭘 후회를 해. 지금은 굉장히 인간으로서 약간 단단해졌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저희 엄마 울어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음식이 잘못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어? 저기요, 저 이거 안 시켰는데 저희 이거 안... 근데 이제 주문을 이제 확인을 하시는데 제가 아니 괜찮아요, 제가 그냥 이거 먹을게요. 괜찮아요. 나 제가 이거 시켰어요.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너 이거 안 시켰잖아. 너 이거 안 시켰잖아. 아, 진짜? 왜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안 해? 막 왜 이렇게 됐어? 막. 왜 이렇게 됐어? 옛날에는 막 네가 화내고 막 그렇게 네 하고 싶은 대로만 하던 애가 왜 이렇게 돼? 막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저의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다. 30살의 얼굴에 1살부터 29살까지의 모든 얼굴이 다 이렇게 중첩이 돼서 보이거든요, 부모들은. 내가 갑자기 철이 들었어, 어느 순간. 원래 막 땡땡강 부리고 막 이래야 되는 내가 아, 이제 내가 먹겠습니다. 제가 시킨 거에 뭐 이러고 있으면 나 그 느낌이 좀 뭔지 알 것 같아. 그 1살부터 29살까지 그 중첩된 제 모습이 최악이거든요. 엄마 매일 울었어요, 저 때는 진짜. 방송이 만든 딘딘이네요. 저 진짜 방송이 낳고 방송이 키운 거. 전 지식이라는 게 아예 1도 없던 놈인데 방송하면서 배우고 촬영하면서 배우고 막 사인하는 클래스 하면서 막 이런 게 있구나 배우고. 저 엄마한테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요. 네. 네. 엄마한테 한마디. 잘하고 있잖아 지금 엄마한테. 나 때문에 방송도 하고 잘 살고 있잖아.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정말 진심인 것 같네요. 네. 자, 하여튼 새로 그 1박 2일 멤버들 맞이하셔서 또 잘 친하게 지내시고 앞으로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또 조카 잘 돌봐주는 딘딘씨 되기 바라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딘딘씨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이. 바이. 네. 아, 이렇게. 친구처럼. 아, 그래요. 스타의 심장을 두드리는 낙낙한 인터뷰. 장을 두드리는 낙낙한 인터뷰.